여러분들 지금 배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이틀 전에 잠을 자려고 누웠거든요. 근데 패치노트가 뜬 거야 아침에. 그래가지고 아 잠을 설쳤습니다. 진짜로 이거 보다가 12시까지 못 잤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3티어든 2티어든 지금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모던워십 사상 지금 최고의 대격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패치가 지금 나와버렸는데 2티어도 똑같아요. 뭐 둘 다 변동폭이 큰데 2티어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체력이 지금 굉장히 늘었습니다. 듀일리오 체력이 무려 25만입니다. 듀일리오는 원래 체력이 한 13만? 네, 13만 15만이었나? 네,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체력이 다 올랐어요. 크득스 26만, 디미츠 무려 36만, 이렇게 전반적인 체력이 다 올랐습니다. 무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원래 시울프는 미사일이 한 슬롯밖에 없었죠. 네, 추가로 한 슬롯이 더 생겼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체력이 상당히 많았던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은 조금 조정을 덜 받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F23. 이게 2티어만 이런드냐? 아닙니다. 무려 우샤코프가 체력이 40만, 고르시코피가 39만. 고르시는 지금 1슬롯이 늘었어요. 미사일이 1슬롯이 늘어가지고 총 3회고를 달 수가 있습니다. 어뢰도 하나가 늘었죠. 3어뢰죠. 이게 2어뢰랑 3어뢰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마찬가지 2미사일과 3미사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3어뢰는 솔직히 너무한 것 같고 2어뢰만 줘도 충분했어요. 얘는 뭐 고르시까진 그럴 수 있어. 애초에 약했던 애긴 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4미사일? 4미사일의 주말 때 체력 보실래요? 46만입니다, 46만. 아니, 이게 모던워십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 패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방향성은 맞아요. 나는 이 방향성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야. 왜냐면 새로운 함선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 모바일 게임이든 일반 게임이든 간에 새로운 함선이 나오고 새로운 뭔가 시스템이 나오고 새로운 뭔가 파격적인 무장이 나와야만 해요. 그래야 게임이 계속해서 돌아가. 그래서 기존 함선들이 기존 가치를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함선들 가치를 올릴 순 없잖아요. 새로운 함선 나오는데 골드 가격을 막 6만 골드 막 7만 골드 할 순 없잖아.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 골드 한 3만 골드 해봤자 뭐 35,000골드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10,000골드 함선, 15,000골드 함선, 20,000골드 함선 이런 애들이 일단은 가격상에서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프를 시킨다. 버프를 시키면서 뭐 가치를 어느 정도 알맞는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 방향은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아미사일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모던워십이라는 게임이 사실 굉장히 캐주얼하잖아요. 그리고 무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무장을 패치를 해버리면 파급력이 상당히 클 거란 말이죠. 미사일 하나가 끼치는 영향, 어뢰 하나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버퍼 놓고 그냥 갖다 달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단계를 줬어야 된다고 봐요. 방향은 맞아. 하지만 단계는 줬어야 됐다. 3미사일은 아니었어. 3미사일만 줬어도 충분히 주말트 자체의 기동이라든지 함체가 일단 작잖아요. 유리한 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좀 게임을 유리하게 풀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말트만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 살펴볼게요. 예전 무장술로 다 알고 있잖아요. 보면 보이거든요. 난창 체력 44만? 40만이었나요 얘가? 체력이 애초에 높았어요. 애초에 높은 애였는데 그렇게 높이 오른 건 아닙니다. 난창은 원래부터 탱커였어요. 탱커 포지션이었고 탱커 인파이트 포지션이었죠. 난창 같은 경우에 미사일이 하나 더 늘었고 그래서 2&1으로 바뀌었어요. 어뢰가 지금 두 슬롯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장 세팅 보면 어딘가 뭔가 떠오르는 함선이 없나요?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안차르입니다. 안차르랑 비교해보세요. 미사일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미사일 하나랑 방공수 두 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근접전에서 어뢰를 잘 사용하면서 뭐 근접전 능력도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정말 이해 안 가는 거 아시가나가 어뢰가 지금 우슬롯이 늘어났나요? 어뢰가 확 늘어났어요. 어뢰도 확 늘어났고 레이전 달아둔 거고 그냥 4반공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아시가나는 2대공이었어요. 지금 4대공이 또 추가로 생겼습니다. 정말 큰 거. 체력이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46만입니다 원래 아시가나는 체력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한 30만 한 중반대였던 거로 기억을 해요. 난창이랑 비교했을 때 원래는 난창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체력은 버프 받아서 난창보다 더 많은 체력을 가지게 됐어요. 디직은 뭐 없습니다. 체력만 늘었어요. 그리고 이번 패치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 컨스티튜션. 무려 미사일이 두 개나 추가가 됐습니다. 3&1 4미사일 이게 맞나 싶어요. 진짜로 컨스는 원래부터 셌어. 얘는 왜 이렇게 한 거야 버프를. 체력도 지금 46만이고 제일 이해 안 가는 함선 일단 컨트예요. 그리고 문제의 안차르는 네, 미사일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3미사일 묶음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마찬가지 체력은 45만까지 버프를 받았습니다. 1사오 딱히 변화 없습니다. 딱히 변화가 없는데 체력은 44만으로 지금 다른 구축보다 낫습니다. 다른 구축 대표적인 게 아시가라 46만이에요.
아시가라가 145보다 체력이 높은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방공에 추가된 부분이 있죠. S400이 좀 하나가 늘었다. 다음 리데르 4미사일 됐어요. 리데르가 4미사일이 됐습니다. 뭐 필요하긴 했어요. 유타 남선 중에 뭐 비슷하게 강력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긴 했거든요. 공오팔도 뭐 건든 건 없습니다만 역시나 체력이 45만으로 엄청나게 뛰어버렸습니다. 공오이 이 친구 미사일이 하나가 늘었죠. 3&1 원래 2&1이 기본이었거든요. 유탄 구축들은 2&1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요 기본 값에서 살짝 틀어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함선들이 무장 자체를 좀 개선을 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린 별다른 거 없습니다. 무장 똑같아요. 무장수로 똑같고 방공수로도 똑같습니다. 만 역시나 45만대. 이렇게 보면 뭔가 딱 와닿는 게 있지 않나요? 구축함은 45만대. DDX는 굉장히 슬픕니다. 아무런 버프가 없습니다만 역시나 체력만 늘었습니다. 마찬가지 45만. 83식 이 친구는 지금 어뢰가 늘었나요? 어뢰가 하나 늘었네요. 그럼 뭐 일단은 받은 게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정조가 지금 체력이 44만으로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조를 버프하라고요? 여기서 버프하면 게임 터질 거예요. 정조는 이미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드십. 소드십도 체력이 무려 44만으로 늘었습니다. 어뢰가 무려 4어뢰가 되었습니다. 4어뢰가 맞냐고 진짜로. 아 물론 이게 특징이 생긴 거긴 해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새로운 유튜브 가게 생겼다라는 오션 어벤져 딱히 뭐 없습니다. 그냥 체력만 늘었어요 얘도. 그리고 우리의 유비함선 벨라 체력은 49만입니다 여러분. 50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49만입니다 49만. 자 여기서 좀 훑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가 드디어 함급을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본 구축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지금 44만에서 46만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지금. 보통 다 45만대거든요. 근데 구축 라인에서 순양으로 넘어오자마자 50만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이랑 구축이랑의 어느 정도 갭 차이를 두려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무장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브레가 지금 추가로 생겼어요. 원래 벨라는 어뢰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거는 잠수함 대처를 좀 하라고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뭐 인파를 좀 더 개선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뢰 두 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거 진짜 포트가 진짜 그냥 지금 완전 그냥 적폐입니다. 포트가 짜잔 4미사일이 됐습니다. 포트가 4미사일이 됐어요. 포트가 4미사일 플러스 51만. 51만의 속도는 지금 26노트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앞으로 뉴비분들 함선 추천할 때 벨라보다는 포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짜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공이 3슬롯이나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포트의 방공은 총 7방공이 됐습니다. 3분할 7방공이라는 엄청난 지금 방공 숫자를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나 이러면 일사보다 얘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지금 수치상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굴려봤을 때 성능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 포트 같은 경우에는 함포 위치가 정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위치도 상당히 지금 달라요. 정면에서 뭐 두 개 나오고 측면에서 하나 나오고 완전 이거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사일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미사일 나가는 위치를 잘 봐요. 제멋대로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완전 그냥 사방에서 다 나갔거든요. 실제로 교전에서 썼을 때는 약간 애매할 수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편의성이 조금 떨어진다. 왜냐면 일스다운은 죄다 함수에서 나가요. 실제로 뭐 교전이 벌어졌을 때 그냥 에고 가지고 일방적으로 타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 뭐 최고축 같은 경우에 저격을 잡는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일사하고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전에서 쓸 때랑 저희가 그냥 이런 스펙상으로 보는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너무 사기라 그렇죠. 그래도 스펙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게 맞아요. 발약 체력이 50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대잠도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 사실 뭐 발약은 그래 여러분들. 아략은 뭐 그럴 수 있지. 아략은 이 정도 해줬어야 됐어. 예, 방공은 지금 보시면은 인게임 최다 방공이 됐습니다. 11방공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공 슬로만 많으면 무조건 장땡이었습니다. 방공 슬로만 많으면 때려 죽여도 그냥 방공이 셌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기관포 가지고 방공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에피를 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방공을 결정하는 그런 때가 왔단 말이죠. 얘는 기관포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강력한 방공까지는 아닐 것 같다. 엘리키 딱히 추가된 게 없긴 하지만 체력은 52만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벨리키 관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짝은 절대 아닙니다. 관짝은 절대 아니에요. 어뢰가 하나 늘었어요. 어뢰 3어뢰입니다. 3어뢰. 그냥 3어뢰만 써볼게요. 이게 약하다고? 근접에서 10만이 그냥 박히는데. 뭐 나머지는 딱히 변한 건 없고요. 벨리키 자체가 워낙에 원래 좀 무장 세팅이 좋았기 때문에. 자 다음 나키모프. 나키모프는 체력이
네, 52만. 마찬가지 52만인데 미사일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4미사일이 됐어요. 대잠도 하나 더 늘었어요. 그러면 순전히 수치상으로 그냥 원거리 교전력만 비교했을 때는 아키가 정말 소폭 벨리키보다 우위를 차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벨리키가 나라를 갔다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어뢰가 없습니다. 어뢰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 중거리 싸움만 가도 얘가 밀린다는 거예요. 나키가 밀린다는 거야. 중거리만 가도 충분히 어뢰는 도달할 수가 있어요. 상대 한편까지. 벨리키 입장에서는 그냥 원거리 싸움은 피하고 뭐 중거리 교전, 근접 교전 들어가면 그냥 일방적으로 나키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완전 초원거리 전투만 아니면 벨리키가 아무리 순양이라지만은 그 초원거리 전투를 못 피할 정도로 느리진 않거든요. 벨리키는 여전히 강력할 거다. 다음 시직 가겠습니다. 딱히 뭐가 없습니다. 시직은 정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체력만 53만. 자 봐봐요. 진짜 이번 패치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직 가격이 훨씬 비싸요. 시직 얼마? 7천만 달러인가요? 시직이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7천만 달러 될 텐데 포트보다 성능이 구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뭐 편의성이고 뭐고 그냥 구릴 것 같아요. 속도 차이 때문에. 시직은 인게임 20노트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포트 속도를 보세요. 25노트 나옵니다. 인게임에서. 그러니까 시직이 상위 호환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포트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으면 시직에 5미사일을 줬어야 돼요. 밸런스가 뭐 더 터지든 뭐하든 간에 일단은 가격 밸런스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아스널시 안타깝게도 딱히 뭐 추가된 건 없습니다. 메사도 뭐 없습니다. 체력만 52만으로 버프됐습니다. 미주리는 상당히 큰 소외를 입었어요. 체력 57만에다가 속도도 약간 버프가 된 거라고 지금 원래 20노트 안 찍혔거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제 2&1 3미사일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쓸만할지도 미주리도 물론 주포디를 개선을 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빅률이 높진 않겠지만 아 그리고 메사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메사가 이제는 전함입니다. 전함 카테고리로 분류가 됐습니다. 유엔프셔 56만 제 56만에 뭐 딱히 없습니다. 오스크바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체력만 늘었고요. 야마토 체력이랑 속도가 소폭 늘었습니다. 아 체력은 소폭이 아니구나. 이암토 마찬가지 체력만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이번 패치에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항모들이 일반 항모들이랑 강습 항모들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반 항모들만의 특징이 없었어. 얘네가 처음에 일반 항모를 대충 내고 그 다음에 강습 항모 그냥 공격 항모 요즘은 공격 항모라고 그러죠. 공격 항모를 이제 냈는데 일반 항모랑 공격 항모랑의 차이는 폭격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좀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 같아요. 일반 항모는 좀 더 다양한 유틸 공격 항모는 폭격기 원툴 이렇게 가는 거지. 덕분에 지금 아메리카에는 1미사일이 생겼습니다. 뭐 1미사일 가지고 대체 뭘 하라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미사일이라도 그래도 챙겨주네요. 포드도 마찬가지 1미사일. 네, 드론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드론 한 슬롯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총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기 하나, 전투기 하나, 드론 두 대 이렇게 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울리아는 뭐 딱히 뭐 없어요. 울리아는 딱히 뭐 없는데 네, 기관포가 생겼습니다. 5기관포가 새로 생겼어요. 그 말은 좀 의미가 크죠. 일반 항모인데 방공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레피드를 5개 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방공을 자랑하게 됐다. 일반 항모니까 유틸을 좀 더 챙겨주겠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 003 네, 골드루팡으로 욕을 무지막지하게 얻어먹던 003 마찬가지 드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얘는 딱히 추가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빅스는 체력이 52만으로 떡상했습니다. 미사일은 무려 3미사일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미사일에 드론 추가 상당히 강력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면은 실전에서 쓸만할지도. 다음 076 076은 뭐 얘는 뭐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시빅스에 비해서는 체력이 좀 적죠. 체력이 한 3만 정도. 이즈모는 특이하게도 대잠 수단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어뢰가 두 슬롯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게임 최초로 2어뢰를 탑재하는 항모가 생겼습니다. DCNS도 마찬가지 드론이 하나가 늘었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우리 내다 버렸었던 자식 네메시스 버프됐습니다. 공격기가 1슬롯이 추가됐습니다. 인게임에서 지금 최초입니다. 최초의 2공격기 항공모함이 되었습니다. 드론도 없고 폭격기도 없지만 2공격기가 되면은 약간 다른 전술을 쓸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항모 같은 경우에는 게임 후반에 가면은 후반 가면 갈수록 공격력이 떨어집니다. 왜? 폭격기를 처음 꺼내서 쓰고 폭격기 터트려 먹고 드론 꺼내서 쓰다가 드론 터트려 먹고 하다 보면은 남는 건 공격기밖에 없어요. 게임 후반 가도 계속해서 뽑을 수 있는 공격기가 두 개라면 딜링이 계속 안정화가 됩니다. 초반에 폭딜을 꽂아넣지 못하겠지만 게임 후반 가도 계속해서 데미지가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공격기가 두 개로서 좀 굉장히 유니크한 전술을 좀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설 유저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런 방향이고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니크한 그런 특징을 가지는 거를 굉장히 좀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여러 부분은 좀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이공격기라는 굉장히 특이한 개념. 잠수함들도 체력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잠수함 지금 체력이 40만. 와요 체력이 와요 체력이 40만. 올고래는 직접적인 버프를 받았습니다. 미사일 하나가 더 늘었어요. 원래 2&1이었는데 얘도 3&1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미사일이 이제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이러면 확실히 타격력 하나는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은 무려 42만. 42만짜리가 5분 내내 수면 아래서 버티고 있으면 참 돈스코이. 돈스코이 체력은 46만. 딱히 뭐 변한 건 없습니다. 공구사. 네, 3241이 됐습니다. 공구사가 왜 무섭냐면 원래 공구사가 좋았어요. 어뢰 피율도 굉장히 높고요. 뭐 그치 기동조치 선해진 탄소만치 이랬었다. 진짜로 원래 공구사도 진짜 까다로웠는데 예전에도 장난감처럼 몰기 굉장히 좋았어요. 인식이 나락이었던 거지 실제 성능은 굉장히 좋았는데 공구류 얘는 뭐 딱히 뭐 없습니다. 만 얘도 체력은 상당히 올랐어요. 42만 100식 얘는 체력이 좀 늘었는데 단순히 그냥 체력만 늘었어. 아, 얘가 시급한데 솔직히 말하면 얘를 왜 버프를 안 했을까 싶어요. 얘는 야, 지금 같은 기동성 유지를 할 거면 5미사일, 6미사일 줘도 돼요. 얘는 버프를 해줘야 돼. 공방에서 만나면은 그냥 코웃음 치면서 때려잡는 애가 백식인데 아무런 버프를 못 먹었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워요. 콜롬비아도 그렇습니다. 콜롬비아도 딱히 뭐가 없어요. SMX 경우에는 어뢰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3월에 때문에 짜증났던 애를 왜 4월에를 만들어주냐고. 근데 조금 여러분들 괜찮은 거. 다행스럽게도 얘는 산소가 너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25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성능에 문제도 많았던 우리 25가 드디어 버프를 먹었습니다. 3&1 미사일로 총 4미사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해줄만 했어. 얘가 좀 구렸어요. 지금 메타랑 너무 안 맞았어. 어뢰로 최대한 상대의 함선 체력을 까놓고 나서 부상과 동시에 에칼프로 쏴 죽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부상하면서 이제 쇼부를 본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25는 그게 안 됐어요. 어뢰가 이슬로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슬로밖에 없지. 밑에서 깔짝깔짝 쏟아보면은 산소가 바닥나가지고 올라와서 교정걸면 졌어요. 그래서 25는 사실 진짜 쓰레기가 맞았어. 그쵸 체력도 빗나겠었어요. 이거는 괜찮은 버프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거는 좀 과 버프긴 해요. 제가 볼 때는 40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체력은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알아요. 얘가 만약에 이거 탈 줄 아는 사람이 폭풍에서 사이드 돌아가지고 스팟 피한 다음에 사이드 돌아서 옆구리 치면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40만짜리를 어떻게 잡을 건데. 미사일 쏘면은 그냥 자망해버리고 자망한 다음에 플레어 쏴서 튕겨내버리고 다시 올라와서 미사일 쏘. 이거는 그러니까 좀 파일럿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잘 타는 함장님이 타시면은 이제 좀 장난 아닐 거고 그냥 무지성 돌격 이러면은 한 줌이 제가 돼버리는 거고. 엔터 체력만 늘었습니다. 슈트로 마찬가지 체력은 늘었습니다. 체력 52만까지 늘었는데 소백이 곱하기 3 다음 004 마찬가지 뭐 없는데 제이카쿠도 뭐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체력만 늘었습니다. 이게 3티어 함선 분량입니다.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뭐 함재기도 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함재기도 뭔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